땡큐합니다. 이걸 이렇게 쓰다니. 너무 좋았어요. 두부 짜장면만큼이나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우리 위로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 다 같이 섞여서 행복.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해?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평온한 마음을 늘 가졌으면 하는 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방금 노래까지 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허전해요. 네네. 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와. 여기 이렇게 춤꾼들이 한 두어 분 계세요. 저희 방송에서. 네. 먼저 네. 김성령 선배님. 저도 감사했습니다.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댄스 준비하셨다고요? 저는 왜 다음 프로가 없는 걸까요? 오늘 댄스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많이 부셨어. 오빤 강남 스타일. 찍을 때요, 광고 감독님께서 저런 몸으로 저렇게 타고난 리듬감을 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어요. 맞아, 맞아. 원래 고창선 씨가 장구, 탈춤 이런 걸 다 했어요. 네. 진짜? 나 완전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해. Radio Sexy Sexy Drama. 격조를 네. 사실 그 김성경 씨하고 홍석선 씨가 이 힐링 캠프에 맞지 않는 네. 춤을 췄어요. 네. 고창석 씨가 마지막에 장구로 네. 프로그램의 아하. 격조를 네. 완전히 딱 네. 올려놨어요. 네. 아, 그럼 저는 이경규 씨의 춤을 보고 싶어요. 왜요? 네? 하셔야 돼.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음악 주세요. 너무 좋아요.
몇 개잖아요.